안녕하세요. 수상한 남자들입니다. 수상했어요? 네, 수상했었어요. 어디서요? 바로 제2회 부산국제창업아이디어페스티벌. 뭘로 했어요? 저희가 부산을 찾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페이스북 메신저 챗봇을 만들었습니다. 진짜요? 하루 만에. 대박인데? 네. 혹시 기억에 남는 그런 거 있어요? 기억에 남는 거? 그날 엄청 더웠던 거. 엄청 더웠죠, 진짜. 네, 그 더웠던 게 기억이 나요. 선풍기 필수템. 아, 덥다 보니까 또 짜증도 나고 팀원들끼리서 막 티격태격 했던 거 같고. 그래도 또 밥은 정말 맛있었잖아요. 밥, 도시락이 진짜 네. 완전 고급 도시락. 어, 맞아요. 발표 직접 하셨잖아요. 혹시 발표하면서 뭐 떨리지 않았어요? 일단 발표할 때 항상 떨리죠. 지금도 떨리고 있는데. 팁 같은 게 있나요? 일단 저희 팀은 그때 그 아이디어만 발표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고 그 조금 최소한의 기능을 만들어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직접 그 자리에서 시연하는 행사를 가졌었는데 그런 점이 항상 발표하는데 제 긴장감도 낮출 수 있는 그런 좀 장치였다고 생각합니다. 아이디어 꿀팁. 그래서 그때 저희가 발표했던 챗봇 서비스에 대해서 심사위원분들이 많은 피드백을 주셨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현재 챗티스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지금 챗봇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. 멋있네요. 그 대회가 있었기에 지금의 저희가 있습니다. 아, 맞는 말이죠. 아, 맞아요. 그걸로 거의 창업을 저희가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. 아, 그래서 부산모아를 만들었죠? 네, 저희가 이 대회를 계기로 이제 카카오 도키반의 챗봇 서비스도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. 여기 보시면 뭐 날씨, 뭐 부산의 맛집 정보, 뭐 부산의 지하철 도착 정보 등을 이제 카카오톡 메신저 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 굉장히 편하죠? 대학생이라면 꼭 써보셔야 됩니다. 저는 사실 이제 그 부산으로 저희 미국을 갔다 왔잖아요. 샌프란시스코에서 했던 경험들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. 아, 저는 스테이크가 너무 맛있었고 그리고 특히 인앤아웃버거가 정말 맛있었어요. 아, 정말 햄버거. 네, 맞아요. 미세먼지 없는 파란 하늘 엄청 좋습니다. 네. 음료도 좋았어요. 음료도 정말 좋았고. 정말 다 좋았던 것 비슷한 거 같아요. 좋으셨어요.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애플 구글 캠퍼스 다 가봤지만 이제 GSV라고 코워킹 스페이스가 있었는데 그쪽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그때 진짜 미끄럼틀을 타고 퇴근하고. 진짜요? 저랑 같이 타셨잖아요. 미끄럼틀 참 좋아합니다. 그쪽이 이게 서로 많은 회사들이 같이 있는 공간이었는데 다른 회사들만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를 공유도 하고 그런 자유로운 공간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오버라는 핫한 스타트업이 있었는데 그 차별 공유 서비스를 저희들이 직접 이용해봤다는 점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. 한국에서 뭐 그 서비스를 이용을 못하는데 직접 미국에 가서 그 제일 핫하다는 본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우버에 있는 서비스를 직접 저희가 같이 타고 다니면서 그 운전하시는 그 드라이버 분들과 대화도 하면서 어떤 그 드라이버 분이 어떤 혜택이 있고 또 고객 입장에서 어떤 게 좋고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할 수 있어서 저희 아이디어를 또 숨속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리고 구글에서 따로 좋았던 거 없었어요? 아, 구글 맞다. 구글도 갔었죠? 그 캠퍼스가 진짜 대학교 캠퍼스처럼 정말 넓었는데 맞아요. 신기했던 게 그 직원들이 마음껏 그 캠퍼스 안에 돌아다닐 수 있게 셔틀도 다 운영하고 자전거도 다 무료로 쓸 수 있고. 맞아요. 자전거도 한번 타셨잖아요. 자전거 진짜 알록달록한 구글 색깔. 구글 자전거 챙겨오고 싶던데. 그것도 무료로. 무료로. 네. 그리고 이때 지금 무인 자동차를 막 실험한다고 캠퍼스 내에 무인 자동차들이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참 이렇게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지금 이제 막 데스컴 뜨고 왔는데 그 당시에 구글에서 작년에 가을쯤에 미리 막 구글 캠퍼스 안에서 그런 거 테스트하는 거 보고 맞아요. 정말 빠르다는 걸 느꼈어요. 맞아요. 그걸 딱 몸소 저희가 딱 느끼고 왔죠. 맞아요. 미국 뭐 제대로 먹고 왔죠. 미국 너무 많이 드시고 저희 근데 응원해야죠. 응원. 네, 그렇죠.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이룰 수 있는 대회. 제3회 부산 국제 아이디어 페스티벌. 파이팅. 파이팅입니다. 파이팅. 파이팅. 파이팅.